정말 저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언론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신을 감안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또 제가 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환의 만동 시민 여러분, 겸허한 사람은 타인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또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는 순리대로 세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진 나머지 타인의 의사를 안중에 두거나 새겨듣지 않기에 늘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만 일삼기 십상입니다. 결국 그 화가 스스로에게 닥친다는 이런 뼈저린 교훈을 이 시간 가슴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안동시장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저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선시장으로서 지난 8년간을 오직 내 고향 안동의 발전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안동시 예산 1조, 안동시 채무 제로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언간 생심, 이 모든 성과를 저 혼자의 치정만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여준 1300여 우리 공직자들과 또 안동을 사랑하는 시민과 출향인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은 열심히 뛸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권영세는 지난 4월 11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안동시장 후보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순간 저의 뇌리에는 그래도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각종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저 권영세는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 권영세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화합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강행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중에서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권영세는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인생사 새롱지마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 권영세를 외면했지만 그 덕분에 안동 시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안동 시민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확실한 안동 시민의 후보가 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저 권영세가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에서 배제된 이후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힘이 원천이 되어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길 가던 제 손을 꼭 쥐어주던 어느 아주머니에서부터 마냥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문중 어르신들,
물기 젖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며 꼭지 쳐주겠다고 다짐하셨던 10월 정부의 일까지 괜찮다.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든든하기만 합니다. 정의 여론 안동 시민 여론. 이제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 권영세 입장과 진로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고향 안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충북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안동은 선녀들의 피와 땀으로 배동서양 삼남열리 또 추로 주향이 된 곳입니다. 이런 안동을 더 품위 있고 격전 높은 지역으로 이어가기 위해 저 권영세는 위대한 안동 시민과 함께 당당하게 저의 길을 가면서 두 시대와의 정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로의 출마와 동시에 끝까지 완주할 것을 천명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구 시대적 배습과 전향하고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기준이 뚜렷한 그리고 상식이 통한 안동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근간을 수성하는 일에서부터 공직자가 부당한 억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일에도 저 권영세가 앞장서겠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가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물러서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년 세월 동안 저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록 본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우리 기자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시장님, 저 매일신문의 엄재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슨 출마 선언을 호출하신 거죠? 예. 지금 일단 탈당하고 예비군 등록 언제쯤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사전에 경선 관련돼 가지고 김동민 의원이나 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선이 배제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강희 의원이 시장님한테 지금 전화 오셔가지고 나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공식 배제의 이유가 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 탈당은 사실은 제가 탈당을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8년간 정들었던 당을 떠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제가 이제 탈당비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현재 좀 산재계가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만간 좀 처리를 하고 적정한 시기에 그러면서도 예년보다는 조금 빨리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김강민 의원과의 어떤 소통의 과정들이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발표막이 하루 전날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한번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순간적으로 충격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홀가분하고 오히려 불안하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회자되어 오던 우리 안동시 이야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믿고 설마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또 제가 결벽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느냐. 그래도 공정한 경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방침들, 당의 기준들, 중앙당의 방침 기준, 컷오프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또 잣대가 좀 자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공천받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선이 되면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면접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저를 낙점을 해서 시장으로 내보내다 당선이 되었으면 당에 충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당으로서의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나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맡아서 시정을 꾸려나가라고 하면 시민에게 충실하고 시민에게 충성하고 시정을 다시 돌보는 것이 당에 대한 어떤 충성이다. 믿고 당을 안동시장을 맡겨줘 후보로 납땜을 해준 당에 대한 충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막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충성보다는 당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발표하고 그 다음날 아마 저녁 6시 반쯤 이렇게 그런 발표가 됐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8년 동안 그래도 날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발표를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듣게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든지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남연합신문의 최인택이랍니다. 답이 중요한데 그저 탈당을 하시고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뭐 복당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느 당으로 거처를 정하실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행 자치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보면은 그 부단체장들은 그 지자체 장기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조 4항에 보면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23조에 있는 거 있는데 지금 안도 같은 실력을 하는 거라고 있어요. 우리 그 서울이나 자치 방문 중천 이런 데는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까? 그래야 좀 뭐 국장을 하시고 부시장을 올라가서 예선을 가지고 하지 않겠는 생각인데요.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다시 복당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공천되는 후보로서 시민 후보로서 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어 복당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단체장 지금 자치법에는 아마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뭐 어떤 이런 협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되고 형식은 또 단체장이 임명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부단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돈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재정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지금 그렇게 해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단체 등의 자치법에서 규정한 것들 그대로 실질적인 어떤 인명권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 경북 대략 방송의 김준종 기자입니다. 시장님 그 추가 소견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그 누구도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근간을 숙성하는 일에서부터 공직자가 부동한 부가 내기도지 않도록 든든한 방침을 마련할 때도 앞장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한국당의 공천에서 배제가 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께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당선되신다면 이 부분을 마지막 한 번입니다만은 반드시 실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경상북도에서 단체장, 자치단체장 3선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지금 그 한국당에 공천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천, 안동, 그리고 경주, 그리고 울진 자치장. 물론 그분들이 지금 그 좀 이따가 11시에 예천에서 이현준 군수도 무소속 출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불이익을 가지고 두 번을 재산을 하셨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한 8년 시경을 이끌어 오시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시장님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에 8년 동안 하시면서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아니면 공약이라든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정말 이거는 내가 시장을 하면서 참 잘했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내가 완성을 시켜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8년 동안 사실은 시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그 힘을 빌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지역 상관없이 당의 상관없이 단체장이면 또 지역의 정치권과 연계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정을 하면서 좀 아쉬운 거 어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리를 나니 길을 나가니 많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제가 8년 전에 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안동시의 예산이 6,20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일정원 시절을 이렇게 넘기는 인구 한 17만 정도 되는 경우에서 인구 넘기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 것
물론 이거 제 자신의 지적보다도 우리 전체 국민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또 처음에 시장에 당선됐을 때 우리 시의 채무가 한 5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채무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이 자산 운영을 잘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채무를 좀 정리를 하자고 해서 지난 연말 채무를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고 또 말하자면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한 여력들이 커졌다. 이런 점은 가장 큰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뭐 재정자립도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같은 지방재정구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1조 이상 되는 제가 연말쯤 되면 분년 한 연말쯤 되면 1조 3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에 내는 세금 시세를 내는 것은 한 700억 정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외 수입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집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 1,000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연 조건, 환경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제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지닌 것은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저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시민들의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이제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부담은 더 크지 않도록 하면서 어디든 우리가 외부에서 자원을 좀 끌어 들어가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누가 하겠느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도 다 있지만 물론 그 제도나 법 틀 안에서 들어가지만 그게 좀 신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그런 어떤 인맥들과 또 그러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갖춰지고 이런 사람들이 안동시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교부세를 그 5천원 가까이 이렇게 받아오는데 이거 제가 시장이 된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225억대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제일 많이 갖고 매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실상을 잘 알고 우리 시민들 정도 공감하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1년 해도 그 사람들 알게 모르고 관리나 하면 이상하게 그분들은 늘 우리하고 어떤 교부를 갖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없으면 사실 우리 시가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에 특정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것 전부 다 국빈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 있는 시부 안에 있는 옛날에 시부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시부 안에 있는 이런 특정 어떤 사업들은 순수 우리 시비로 외부의 어떤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 다 담당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신도청 시대가 돼가지고 도청 1단계 공사, 신도시 1단계 공사가 다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안동은 얻은 게 없다. 인구만 빠져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짧게만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지금 3분의 1을 해놨습니다. 전체가 다 끝나고 나면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단지 1단계의 주요 행정기관들은 우리 안동 땅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본 계획이 짜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고 어느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소통할 수 없는 능력, 제 성격이, 제 자라온 어떤 인생 역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또 맡은 일들은 차질 없이 해내는 이런 어떤 생활들을 해보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보다는 내가 맡은 일 만들고 내가 알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막 이런 것들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참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고친다고 고치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시민들과의 진정한 어떤 그런 소통들 막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내가 8년 동안 시정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앞으로 다른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그 다른 당하고 연대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뭐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으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당하고 손을 잡고 그 당에 앞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선수 우리 시민 후보로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명령하는 어떤 그런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고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뜻이 맞다면 또 합리적이라면 또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뭐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한국통신문 저 발행인 김도윤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저 아까 전에 저 성명에서 발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상당히 또 신금을 좀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박수를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삼전시장 중 김영석 시장 그 다음에 남윤 시장 이분들은 이제 삼전을 하고 났을 때 그 뒤에 행보를 봤을 때 상당하게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런 그 원성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구미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영수 시장님께서는 뭐 부채 500을 갚을 정도면 상당히 열심히 공직생활을 증명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미시의 경우는 1780억 원이 지금 부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가셔야 됐고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구미시의 경우는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까지 행정가로서 전문적 식견이 있다면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라고 했습니까? 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또 무소속 후보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그것이 승복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8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위를 만들 수 있는 내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도 충분히 맡기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에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함경시의 어떤 미래 장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또 지금껏 우리 시민과 약속한 것들 중에 이루는 것도 대부분이 이루었습니다.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하고의 약속들, 지난 세월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완결을 시켜주는 것이 내 의무고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막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갔는지 하고 구미시 1780억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 네, 저는 이제 그 행정가로서 부채 500억 갚은 거에 대한 예, 부채 500억을 갚은 거에 대한 그 행정가의 그 어떤 의견 그 다음에 구미시가 지금 현재 1780억 원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네. 부채 500억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가용 재원들 이렇게 보면 보통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연초에 이제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천안 몇백억 정도의 가용 재원을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채 500억 받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채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사실은 또 부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부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BTL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25년, 30년 이렇게 기간이 갑니다. 정부가 부담을 해주고 그 당시에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우리가 좀 갚아야 되나라는 것들은 봤습니다. 미리 해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가용 재원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연히,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난 이후에도 한 500억 정도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어떤 재정 건전성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전국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시장님. 뉴스 경북 김승진 기자입니다. 네, 김승진 기자입니다. 삼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도 있겠지만은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이 더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재선을 하는 8년 기간 동안 시장님이 안 보여졌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시장이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또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졸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이번에 재선에 3선에 성공하신다면 꼭 안동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만드셔서 안동 시민들이 권영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권영세의 시장을 소위 말해서 오범으로 대접을 했는지 처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현세 시장님도 그분들과 똑같은 혜택과 자유를 누렸다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명 겸 사과라면 아니면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우리 안동 사회가, 이때까지 민선을 이제 두 사람 걸치고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만, 삼선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선을 하고, 삼선에 도전했다 실패를 하고, 재선을 하고 또 스스로 물러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 보여졌다. 시민들한테 안 보여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시민들 일일이 상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시장 측을 하면서 시장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측은 늘상 열려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 바깥에 우리 부속실을 통해서 집무실 오는 거 항상 열려가 있습니다. 열려가 있었고 저는 이때까지 하면서 문 닫아놓고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단지 민원인들도 요새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소소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또 과에서도 이렇게 서로 뭐 의논도 하기는 합니다. 안 보여줬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바깥에 큰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 있을 때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시민들 불편해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지는 아니지만 바로부터 그런 상황을 저한테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가고 조치계획을 이렇게 받습니다. 단지 시장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시장도 법과 제도 속인 어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민원 지역에서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 문제는 제가 오늘 출마를 하기 위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공약은 지금 7개 분야에, 7대 분야에 50개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 하겠다는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걸 세세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대 분야 50개 공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임기 내에 제가 완성할 수 있는 만약에 한 번 더 된다면 4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안 되면 그 기초라도 닦을 수 있는 이런 공약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이라는 이야기 거기 앉아고 이렇게 있었다. 저도 막 참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제 성격이 보여지지 않고 또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시의 현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다. 의논하면서 받을 것은 합리적인 것과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그러지 않으면 또 설득을 했다. 그것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안 보여지고 안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바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의논했다. 의논해서 맞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저도 막 수년 동안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 언론에 가서 발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다 안 맞지만 나중에 평가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가 뭘 했다. 내가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도와줘가 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편의가 정리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그것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에 관내에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상남의 시민 박금수입니다. 지금 거기 정 후보하고 장대인 후보께서 제가 아직 경선에 지금 경선 과정인데 경선에 만약에 두 후보 중 둘 중에 한 분이 떨어지신다면은 뭐 연대할 생각이 있는 거하고 지금 뭐 보면은 거기 정 후보 측에서는 언론 보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사실에 입각하여 쓴 보도를 가지고 시장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소 고발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말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하고 또 그리고 지켜가면서 그렇게 다른 그런 선거를 할 겁니다. 이 고소고발 문제는 사실은 그런 문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고소고발하고 만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그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부담이 잘못되다든지 많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건데 사실인 것 같으면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인 것 같으면 그게 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저는 그게 마땅하지 않고 제 갈등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측하고 연대 가능성 예, 그 연대 가능성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연대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마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탈락이 된 어떤 그런 측의 어떤 세력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억지로 가서 그래 됐으니까 날 도와달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위적인 어떤 그런 세력 끌어들이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후보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질문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경북이 대립방송 김준종 기자입니다. 상당히 호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상대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 되실 겁니다. 뭐 동기창과 그 장대진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 되실 텐데 그 두 분하고 그 시장님하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장단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동당의 자유한국당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로서 제가 그 상대방 후보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마칩니다. 다시 한 번 이 아침에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 입장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비방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이 시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맞죠?